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20%로 3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.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.2%에 그쳐 198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0개월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감소폭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.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어 임금 근로자가 대폭 증가할 때 자영업자는 고용 회복의 과실을 얻지 못했다며 이는 그만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.